반갑습니다. 양 바리스타입니다. 예. 그리고 오늘은 좀 홍차 라떼를 아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. 뭐 어렵지 않습니다. 요 홍차 라떼 파우더를 시중에서 뭐 인터넷에 치면 뭐 금방 나오니까요.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예. 뭐 요거는 녹차처럼 좀 떫은 맛이 좀 워낙 강해서 양 조절을 좀 섬세하게 좀 해야 됩니다. 좀 많으면 떫고 적으면 양이 좀 적으면 싱겁고 좀 이게 유별나게 좀 녹차하고 좀 홍차는 좀 그런 특성이 좀 강합니다. 뭐 준비물은 간단합니다. 네. 홍차 파우더 한 60g 정도, 우유 뭐 한 200 정도 필요하고요. 뜨거운 물이 좀 필요합니다. 요 파우더를 녹여야 돼서. 뜨거운 물을 안 쓰면은 뭐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은 12온즈 아이스컵을 이용을 하고요. 얼음 가걸음 한 6개 정도 준비해 놨습니다. 그럼 뭐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홍차 라떼를 일단 컵에 담습니다. 하나, 30, 정도. 그리고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. 뜨거운 물을 살짝 붓습니다. 그래서 파우더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우유를 부어주는데요. 저는 같이 저으면서 우유를 같이 넣어줍니다. 항상. 조금 더 잘 섞이는 것 같아요, 이제. 그렇죠?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얼음을 넣어줍니다.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려도 온도를 맞춰서 시원하게 만들어서 음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완성됐습니다. 뭐 어렵지 않죠? 맛을 한번 볼게요. 아, 향은 좋다. 아, 이거 아니, 어르신들 냄새, 어르신들 맛인데, 이건. 아, 커피숍에 가시면, 이 홍차 라떼 파는 데 있으면 꼭 한번 아이스, 따뜻한 것도 좋고, 다 좋은데, 아이스 한번 드셔보십시오. 어, 진짜 맛있습니다. 조금 단맛을 원하시는 분은 시럽을 조금만 넣어도 되긴 될 것 같은데, 이 맛도 충분히 아주 맛이 좋습니다. 오케이. 그래요. 오늘은 어렵지 않았죠. 시원한 홍차, 아이스 홍차 라떼였습니다.